아지안 내비형님이고요. 오늘은 LX5를 한번 까보자. 예. 일단 전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전방 따로 후방 따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전방, 한번 누르면 후방. 일단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뭐랄까. 뭐 흠잡을 게 없어. 없는데 이런 데 보면 이게 무광. 아, 존나 싼마이 티가 납니다. 예. 존나 싼마이 티가 납니다. 예. 요런 고무줄은 참 잘한 거지. 뭐 벨크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고무줄은 잘한 거고, 여기 뭐 카본 입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게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주름이 가 있고 골이 파여 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이게 여기를 뭐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닐을 벗기는 거 아닙니다. 비닐을 벗기고 뭐 이거를 뭐 양면테이프 붙이고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스페이스 공간을 막아주기 위한 건데, 스페이스 채워주는 거지. 여기 보면 리셋, 있으나마나 리셋가 있어요. 이걸 과연 유저가 할 수 있을까? 리셋을 바닥에 하단에다 써야지, 그치? 그리고 이 리셋을 과연 누를 수 있을까? 이거는 이쑤시개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볼펜이나 이쑤시개로, 샤프 펜슬 이런 걸로. 근데 이거 리셋은 있으나 마나다. 뭐, 얘 망가지면 무조건 이거는 서비스 보내야 돼. 이거는 리셋으로 되지도 않아, 절대로. 예. 마이크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를 모르는 이 바보탱이들이 여기다가 리셋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망가집니다, 마이크. 요거는 화면 블랙 오프. 예, 블랙 아웃. 예, 블랙 오프. 누르면 화면이 어두워지면 까면서 룸밀러로 바뀌어버려요. 요거. 아, 이게 진짜 이게 전원잭 이 부분이 참 존나 싼마이스럽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진짜. 그리고 이 후방 단자하고 GPS 단자는 굵기를 변경시킨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똑같으면은 이걸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거꾸로 꼽는다니까. 그 주로 어서 그러냐, 소비자들은 안 그러는데 이 썬팅 가게에서 이제 뻗고 봤다 꼽을 때 그냥 대충 꼽아 놓더라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한 1년 만에 와서는, 사장님 이거 후방이 왜 안 나오죠? 이런 손님들이 있어.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 낄 때 그렇게 잘못 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지. 난 체크를 하고 파니 때문에. 썬팅 가게에서 한번 조져먹은 걸 딱 티가 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매블카드 여기 위에 있는데, 아래에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위에다 하면은 뽑기가 매우 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거랑 틀린 게, 뭐 주차 라인 안 나오고, 분할하면 안 되고, 언어 선택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다른 거 보잖아? 얘는 메뉴 선택하는 게 보면 되게 싼마이스럽지가 않아. 되게 좀 고퀄리티가 있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 여러분, 봐봐,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기. 응? 대한민국. 제조국가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이거 말고, 이거의 아류작. 응? 중국산 싼마이. 그런 것들은 막 분할하면 되고, 막 주차라인 하고 하는데, 후방 카메라 이런 게 되게 싼마이스러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냥, 좀 뭐라 할까, 그냥 거지 같아. 서울 사투리로 거지 같다. 그리고 그냥 버리고 싶어. 그 정도야, 그냥. 그냥 족같다고 보면 돼, 그냥. 막, 이거 주차 라인 나오고, 막, 분할하면 되고, 막, ADAS 되고, 존나 많은데, 막상 쓰려면은 불편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요 각도는 요걸로 조절한다. 이걸 그냥 조절하지 않고 냅두고,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만지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 이게 움직여. 이거 내가 뭐 만지다가, 이거를 만져거리면 이게 위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찍을 때도 있고, 그치? 바닥을 찍어서 바닥만 찍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만지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저 손이 타더라고. 안 만지는 게 나아.
지문 이렇게 묻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닦아줘야겠지. 닦아줘야 밝게 나옵니다. 오늘 LX5 까봤는데, 예. 아, 전원단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좋지, 단단하고 동급엔 최강이야. 기능이 많이 없으니까 불량도 안 나. 거의 없어, 불량이. 내가 팔아봤는데, 한 50대에 한 5대? 50개 팔아봤는데 한 5개 나타나더라. 주로 이제 장착 불량이지. 내가 잘해줬는데, 딴데 가서, 썬텐 가게에서 뭘 하나, 뭐 카센터 가서 뭘 하나 조져먹는다던가, 손 녹아있거나, 그럴 수가 있지. 내 병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 병님은, LX5 파워 최신 업데이트하고, 최신 업데이트하고, 과속 카메라 다 놓고, 세팅 다 하고, 안전형 도우미까지 다 놓고, 이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불량이 거의 없어요, 내 병님한테 맡기면은. 예. 작업비까지 해서 50만 원 받습니다. 특히 이제 컨버터블, 그런 거는 더 받고요. 예. 50만 원 받습니다. 일반 트럭 기준으로. 예. 그럼 열심히 까봤는데, 다 같은 마음일 거야. 이것도 피아노 블랙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만약에, 이게 5에서 이제 7으로 넘어가겠지. 7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7에서는 예를 들어 7에서는 6자는 또 거르고 4자 6자는 걸어야지. 어? 마음에 안 드는 숫자니까. 7으로 넘어간다면은 유광 블랙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이음새도 없애버리고 이음새도. 자, 이음새를 차라리 없애고 여기다가 이음새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음새. 유광 블랙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멋있어. 이거만 보잖아. 뭐 이거 뒤 대가리 숙여서 이거 보고 이거 볼 일이 뭐가 있어, 그치? 근데 이런 부분 약간 좀 싼마이스럽다. 이런 거 음각으로 판 거는 진짜 칭찬할 만하지. 여기 써 있는 게참 아름답다, 야.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 판 디지털. 아.